네, 안녕하세요. 토스카입니다. 네, 알고 있습니다. 김태형 사장님. 네. 네. 어떠세요? 군산은 잘 다녀왔고요. 네네네. 차가 굉장히 잘 나가네요. 잘 나가죠? 네. 잘 지금 나가고, 오일 저는, 첨가제는 아직 안 넣었나요? 네, 냉각 그건 아니, 순가제만 넣고 한 거죠? 그렇죠. 그리고 군산 다녀오셨다고? 네. 그러면 장거리 뗐으니까요. 오색 첨가제도 한번 넣어보세요. 그건 이제 그때 구입하고 보고. 하셨나? 아니요. 구입 안 하셨구나. 네. 그러면 냉각수 더 타시다가 네. 그게 이제 냉각수 첨가제가 이제 엔진룸 전체를 갖다가 그 양자물리학적으로 자축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네. 워셔액을 갖다가 첨가를 하고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 한번 찍 뿌리기만 하고 타셔도 지금 냉각수에 느꼈던 거배 이상 느껴요. 그건 바로 반응이 빨라요. 정말 지금 신기합니다. 네. 제가 연비 운전은 잘안 하는 사람이니까, 그렇죠. 좀 밝죠. 예. 저 연비는 모르겠고, 네네. 아무튼 악셀 반응이 네네. 먼저보다 덜 밟혀요. 예, 덜 밟아도 잘 나가죠. 이제 예, 그거예요.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예. 했잖아요. 네네. 몇 가지를 했고, 그때마다 물론 달라지는 게 있었지만, 네. 이번에 냉각수 해갖고 도대체 뭐가 될까 이렇게 했는데, 그냥 예. 어차피 사장님 그 제품을 믿고 그냥 제가 한번 그냥 내가 테스트해본다 하고 했는데, 악셀 페달 밟는 게 네네. 네. 덜 밟아져요. 맞아요. 이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. 예전에 네. 했던 제가 이렇게 뭐 이름을 제가 잘 네. 네, 모르겠지만, 저희 제품 단계별로 하는 예. 거에서. 네네. 그때보다도 이게 다 그게 합성해서 작용을 하는 거겠지만, 네네. 이번에 냉각수를 넣었을 때 반응이 네. 훨씬 악셀 페달이 가볍게 밟아져요. 아, 맞아요. 그리고 제대로 더 느끼죠. 잘 나가고, 네. 더잘 나가고, 아주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제품들을 하면서 이제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반응을 하는 거고요. 차량에 따라서는 뭐 조금씩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장님은 또더 이해 안 가는 건 이제 고스트 워셔액인데 사람들은 지금 놀라는 건 고스트 워셔액에 더 놀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래요?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지금 사장님 냉각수 첨가제 느낀 거 제가 판단할 때한두배 이상 느끼실 거예요. 이제는 앞에서 차가 막 앞에서 뭐가 땡겨주는 것 같고 발만 얹어도 그냥 차가 나간다는 느낌 확실히 예, 알겠습니다. 받아요. 일단은 잘 타겠습니다. 나중에 예. 예, 타시고 나중에 또 연락 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네.